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 같은 것이 날아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에서 단쇠 같은 것이 나오더라. 에제키엘 혹은 에스겔. 그는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 예언자이자 사제입니다. 그는 예언자 중에서도 특히 더 강렬한 경험을 했던 인물로 유명한데요. 에스겔은 그 일을 겪은 이후 완전한 신의 대리자로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죠. 그의 인생을 바꾼 강렬한 경험은 기원전 597년 신 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강제 노역은 제사장이었던 그도 피할 수 없었고 바빌론 남쪽 니프루시에 위치한 그발강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고된 나날을 보내던 에스겔은 어느 날 평생 잊지 못할 기묘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느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에스겔 앞에 여호와가 신의 형상을 띠고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폭풍과 함께 큰 구름을 몰고 왔으며 번개처럼 번쩍거리고 불빛을 사방에 내뿜었다고 하는데요. 이윽고 그 구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단쇠, 뜨겁게 달구어진 쇳덩이였다고 하죠. 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이상합니다. 빛을 내뿜는 단단한 금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구름을 뚫고 등장했다. 이것은 마치 기계장치를 연상케 하는데요. 에스겔의 목격한 신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그 속에서 네 생물 형상이 나오는데 그들 속에는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는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날아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날아가더라. 에스겔의 신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난해하여 한번 보고는 그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본 것이 하늘을 날고 있었다는 것과 하나가 아닌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세간에서는 에스겔이 UFO와 만났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죠. 1970년 나사의 베테랑 개발자였던 조셉 블룸 리치는 이 같은 이야기를 접하고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공학 전공자로 마샬 우주비행센터에서 일하는 부서장이었는데요. 조셉은 흥미롭기는 하나 허무 맹랑해 보이는 가설에 편승할 생각이 없었고 에스겔서 1장에서 언급되는 신이 UFO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를 찾기 시작하였죠.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그것을 설계하고 그림으로 표현해보며 당시의 상황과 묘사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한 그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존에 그가 입증하려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당시 에스겔이 본 것은 우주선이 맞다라는 것인데요. 그는 1974년 6월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에스겔의 우주선이라는 책을 출간하였죠.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의 바퀴는 예언적 환상이나 하느님과의 만남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행성에서 우주선을 타고 온 고대 우주비행사와 접촉한 귀중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조셉은 이것이 외계인이 고대인들에게 선진 지식과 기술을 전수해 주었다는 고대 우주비행사 이론의 증거 기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사에서 개발 부서장으로 일하며 우주왕복선을 설계하기도 했던 그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에스겔이 맞닥뜨린 비행체의 세부적인 상상도를 함께 기록하기도 하였죠. 우주선은 마치 팽이와 비슷한 모양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것은 매우 독창적이면서 동시에 아주 효율적입니다. 팽이 모양은 공기 역학적 설계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우주에서 지구까지 날아와 착륙하기 위해서는 가공할 만한 속도를 줄여 끝내 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동적인 측면에서 우주선의 원추형 하부는 아주 적합한 구조입니다. 또한 선체를 부드럽게 이착륙시키고 적절하게 무게를 배분하기 위해서 4개의 동력장치를 배치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에게 네 생물의 형상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동력장치는 헬리콥터와 비슷한 날개 구조로 작동하며 원초형 선체의 배열에 특히 이상적입니다. 이후 조셉은 유네스코 저널인 임팩트 오브 사이언스 온 소사이어티에 자신의 저서 내용을 인용한 예언자 에스겔의 우주선이라는 기사도 게재하였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종교인들은 에스겔의 환상이 계시적인 내용일 뿐이라며 그것이 외계 비행체라는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였죠. 하지만 성경 속 에스겔의 신에 대한 묘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생물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같이 왕래하더라. 이 대목에서는 비행체에 불을 뿜는 추진체 혹은 분사구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선체를 규칙적으로 순회하는 불빛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은 자신이 본 바퀴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묘사했는데요.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낭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네 생물을 따라서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더라.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곁에서 가고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리더라.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요. 에스겔이 묘사한 바퀴 모양의 구조는 조셉의 상상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행체가 땅 위에서도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로 보이죠.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생물이 갈 때 바퀴들도 같이 갔다,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렸다라는 언급을 보면 흡사 비행기 하부에 달려있는 바퀴와 비슷해 보입니다. 이 착륙에 쓰이는 바퀴는 비행기 아래에 달린 채로 이륙 시 동시에 떠오르게 되죠. 조셉은 이 바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았는데요. 그는 저서를 통해서 그것을 시각화하고 작동 구조에 대하여 기술하였죠. 동력 장치 하부에는 바퀴가 하나씩 달려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도 굴러갈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이 요구사항은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무거운 트랙터에 사용되는 트레드 형식이나 롤러식으로 되어 있으며 표면에는 땅속으로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짧은 돌출부가 돋아나 있습니다. 지면과 닿은 바퀴는 높은 마찰력을 가지며 4개의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는 구조로 선체를 띄운 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퀴에 대해 조사하던 조셉은 그것이 현실에서도 매우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에스겔이 묘사한 바퀴를 토대로 새로운 휠을 고안하였고 옴니 휠이라는 이름으로 특허 출원을 하였는데요. 1972년 미국 특허까지 받아내는 데 성공한 옴니 휠은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개조되어 현실에서도 유용하게 쓰이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옴니 휠이 에스겔의 바퀴라고도 불리는 이유입니다. 에스겔서 1장의 묘사 중 가장 놀라운 것은 22절 이후의 내용들인데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날아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떠드는 소리는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났으며 그 생물이 설 때에 날개를 내렸더라. 궁창에는 보좌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보좌 위에는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에스겔은 신의 머리 부분에 있었다는 수정 같은 궁창에 대해 묘사하였습니다. 성경 속에 언급되는 궁창은 드넓게 펼쳐져 있는 하늘을 일컫는 말인데요. 에스겔은 그냥 궁창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수정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죠. 이것은 즉 투명하고 넓은 유리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행기의 꼭대기에 달려 있었던 유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조셉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이것이 조종실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조종실에 달린 유리창이었다는 것인데요. 에스겔과 같은 고대인은 당시 그러한 넓은 규모의 유리창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 같은 궁창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날개로 몸을 가렸다는 것이 비행체의 날개가 작동 과정에서 접혔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능자의 음성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떠드는 군대의 소리와도 같았다는 것은 비행체 외부에 스피커가 달려 있었던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조종실 내부의 말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이라면 그것이 다수의 목소리였을 수 있기에 마치 여러 사람이 떠드는 것처럼 들렸다는 것인데요. 궁창에 있는 보좌는 유리창을 통해서 보이는 조종실 내부의 조종석이며 사람의 형상은 인간과 유사하게 생긴 직접 생명체일 것이라고 덧붙였죠. 해석가들은 에스겔서 1장에 묘사된 신이 난해한 모습으로 표현된 것에 대하여 기계장치가 없었던 시절에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고대인의 시각에서 자신이 아는 것을 본따 묘사해야만 한다. 그 과정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에스겔에게 하늘을 날거나 떠다니는 것은 새와 구름이 전부였을 텐데요. 천지를 번쩍이는 것은 번개뿐이고 불은 땅에서 나무를 비벼 태우는 것이 다였죠.
에스겔은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신은 별에서 왔다의 저자인 피터 크라사는 그것이 하느님이 아닌 고대 우주인이었다는 증거로 성경 속 표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만난 대상에 대하여 신이라고 말한 것과 동시에 남자 혹은 사람이라고 지칭하였는데요. 이것은 그가 만난 대상이 마치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처럼 생기기는 했지만 사람이 아닌 것. 어쩌면 에스겔은 정말 외계인과 조우했던 걸까요? 논란이 가시지 않자 전문가들은 에스겔서의 내용을 토대로 이것을 현대식 관점으로 재해석해보기로 합니다. 북쪽에서 조명을 달고 있는 거대한 우주선이 구름을 몰고 나타났다. 비행체는 착륙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속 랜딩기어 4개를 작동시켰는데 랜딩기어에는 오늘날의 헬기나 드론 같은 날개가 달려있었다. 비행체의 추진부에서 불꽃이 점화되며 추락 속도를 늦추었고 착륙한 우주선은 랜딩기어 끝에 달린 바퀴를 굴려 육지 위에서 이동하였다. 선체의 꼭대기 부근에는 넓고 투명한 유리창이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푸른색으로 이루어진 조종실 내부에는 조종석이 위치해 있고 그곳에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외계인이 탑승해 있었다. 선체 외부의 스피커를 통해서 조종실 내부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들려오는 소리로 보아 선체 내부에는 외계인이 최소 2명 이상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우주선이 다시 날아가면서 랜딩기어도 들려 올라갔고 이륙 후 원활한 비행을 위하여 기어는 선체 안으로 접혀 들어갔다. 정말 충격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과연 그날 에스겔이 마주한 신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조셉 블룸리치가 책을 출간하던 때와 동시대에 멕시코에서 에스겔의 바퀴와 아주 유사한 모양의 UFO가 관측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1973년 11월 3일 멕시코 시티 인근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비행체의 확대 샷이었습니다. 비행체는 완만한 원추형의 하부에 4개의 랜딩기어까지 달고 있었는데요. UFO의 전체적인 외형은 조셉이 고안한 에스겔의 우주선 상상도와 놀랍도록 일치하는 모습이었죠. 해당 촬영 필름은 코닥의 멕시코 지부 책임자 로베르토 파딜라에 의해 조작이 없다고 판명받은 당시 몇 안 되는 UFO 실촬영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보았다는 신과 같은 존재였던 걸까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목격한 신 혹은 UFO, 그 진실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